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는 자존감이 낮은 강사가 강의를 하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좀 다뤄봤죠. 제가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었고 그 낮은 자존감을 지금은 어떻게 회복했고 혹은 어떻게 높였는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첫 번째는요.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거. 사내 강사에서는 많은 강사들을 보다 보니까 막 비교도 하게 되고 아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자존감이 솔직히 좀 낮았었던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타인의 평가, 시선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겠다 뉘우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강사라는 직업이요 평가를 정말 시시때때로 받아요. 그게 저의 직업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지 누구 하나 만족하지 않는 강의는 실패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목을 매면서 평가에 얼마나 목을 매겠어요. 그런데 프리랜서를 하면서 이 평가에 되게 얽매이지 않으려고 만족도 평가를 제대로 안 본다거나 봐도 안 좋은 피드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럴 수 있지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정했죠. 왜? 아니 왜?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강의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하는 건 맞지만 내가 최선을 아무리 다했더라도 각자의 상황과 생각들, 사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게 매번 강의를 할 때마다 느껴요. 그 두 번째는 일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이 행위 자체 내가 이거를 하고 이 목적 자체에 집중을 하는 거. 이 자존감이라는 게 나를 가치 있게 얼마나 여기는지 그런 거잖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자기 효능감, 내가 어떤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내 가치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 힘이 자존감이라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아, 내가 하면 뭘 하겠어. 내가 이렇지 뭐.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이렇게 나의 탓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내가 뭔가 주어졌다. 나의 미션, 나의 프로젝트가 생겼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일단 최선을 다하는 것이 첫 번째. 내가 최선을 다할 만큼 다했으니까 결과보단 과정에 거기에 포커싱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후회 없이 하면요. 사실 대부분 결과적으로도 좋은 결과가 일어나긴 하는데 물론 아닐 때도 있지만 아니더라도 내가 최고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후회 없어. 괜찮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나에 대해서 많이 보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순간 내 자존감이 되게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 장점,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적었어요. 내 존재의 자체에 되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런 장점 리스트들이 수백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100개의 장점, 뭐 매력 포인트 이런 걸 적었던 메모장이 있는데 하는 일을 좋아한다, 독립적이다, 털털하다, 완벽하지 않다 이것도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얼굴에 봄이 넘친다. 예전에는 제 얼굴이 너는 왜 이렇게 광대가 튀어나왔니? 막 이러면서 컴플렉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앳돼 보여, 동안이야 막 이런 식으로 저 스스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서 좋게 보는 거죠. 이렇게 막 몇백 개를 쫙 적었던 메모장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쓰고 적어내리고 생각들을 바꿔갔던 게 내 자존감을 높였던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작은 성공 경험들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작은 성공이에요. 오늘은 실수 없이 했네 하면서 작은 성공 하나하나를 되게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런 성공의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어느 순간 나는 이런 거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 나 되게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이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저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한테 해로운 사람인지 나한테 좋은 사람인지 그런 거 잘 모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막 만나다 보니까 좋은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나를 되게 해롭게 하거나 힘들게 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런 걸 분별하지 못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이 생기면서 불편한 사람들은 멀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는 자존감을 높여주고 또 긍정적인 칭찬과 인정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들이 훨씬 더 많아지다 보니까 분명히 내 자존감을 영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저의 가까운 지인은 바로 저희 남편인데요. 저희 남편이 정말 저에 대해서 너무 항상 칭찬해주고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표현을 잘하는데 저는 그것도 저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정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지금의 모습과 생각들을 보면 아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고 또 일부러 더 노력했던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과적으로 현재 나의 이런 좋은 모습을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